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우겸입니다. 카페 구렛구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부터 보내주신 사연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닉네임 정답을 알려줘님. 일을 시작한 지 3년차 되어가는 직장인입니다. 그랬구나. 좀 약간 샌드위치처럼 그 위치에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직장인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이 정답을 알려준 님의 어떤 심정이나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잘 지내려면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과 그리고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사랑이 아주 탄탄해야지 다른 사람들이랑도 같이 교류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도 일단 사회적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자기 자신을 대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저는 좀 더 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용기와 스스로한테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이 있어야지 행복할 줄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닉네임 최수빈님. 저는 아직도 우겸 배우님의 미장센 단편 영화제 수상 소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동이네요. 이거 맞다. 그랬구나 수빈님. 네, 제가 같이 일하는 어떤 업종, 이 업계에 어떤 영감이나 조금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최근에 생각했었는데 지금 벌써 그런 소망을 이룬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길을 걷다가 비가 갑자기 엄청 많이 쏟아져서 막 뛰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흐리다고 해서 그냥 흐린 게 아니구나. 그 흐림 뒤에는 해가 굳건하게 거기 버티고 있구나. 제 요즘 마음이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위해서 이렇게 밀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시기여서 그런지 저도 가끔씩 확신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거를 스스로 채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날씨를 보니까 막 날씨가 흐리고 그렇더라도 지금 수빈님이 갖고 계시는 자기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우리 같이 힘내요. 파이팅! 다음은 요즘 아기 유니콘의 정석 이꼴 김우겸. 닉네임이 기이네요. 그리고 약간 부끄럽게 하네요. 네. 지금 그랬구나 장기 연애를 하고 있구나. 일단은 영화를 두 번이나 봐주셨다고 하는데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두 번 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이 싫어서 저도 두 번을 봤는데 되게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처음에는 개나이 입장에서 되게 몰입하고 그 꿈을 무조건 지지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또 두 번째 보니까 좀 도전적이고 무모해야지 꼭 꿈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지명처럼 안정적이고 안락한 가정을 꾸미는 거 그리고 어쩌면 뭐 또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것도 되게 어려운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응원해주고 싶고 제 자신도 그러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꿈 사이에서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는지 그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꿈만 있으면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몽상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에 발맞춰서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게
사람으로서 성장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기 유니콘의 정석 김우겸님께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냥 응원의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연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글에 사실 저에 대한 어떤 응원도 담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저도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더 힘을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페 그랬구나는 갑자기 또 불시에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페 그랬구나의 배우 김우겸이었습니다. 안녕!